정주영 회장 특강 중에서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인물, 황무지 같은 땅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현대그룹을 세우고 한국의 선진화를 이끌었다. 그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불세출의 영웅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기업을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전쟁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실제를 치른 군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모든 세계의 줄거리를 이루는 모든 과거 사람들, 우리는 서양의 역사를 줄거리를 이루는 나폴레옹이 구라파를 모든 걸 지배할 적에, 그리고 우리는 이 중국의 삼국시대에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볼 적에, 또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가 밀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사령관들이 쓴 글을 볼 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전쟁이지 전쟁 위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어려우냐? 수많은 부하가 죽어나가고 수많은 참모가 죽어나가고 자기 생명이 촌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외에 뛰고 밤을 새워 일한다고 해도 죽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우리가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쟁만 없으면 어려운 일은 없고 우리나라 장래도 우리는 공산군이 쳐들어올 전쟁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세계 모든 무역, 장벽, 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전해 나갈 거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모든 자기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불구자 아니다면은 아주 천혜의 혜택을 받고 우리는 가장 사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할 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일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